로디, 오늘은 이거 한번 만져볼 건데, 이게 서귀포에 있는 플레이 케이팝에서 제가 쌍둥이인데 고준혁이랑 제가 고준혁이랑 형이 사줬습니다. 이게 싸이죠. 싸이가 마루 같은 거 입은 건데, 이게 잘 팔리는데, 이게 한 2만 원. 아, 이게 2만 원일 줄 알았는데 하나에 만 원이었다고 합니다. 좀 뭔가가 원래 싸죠. 자, 그럼 이거 선글라스 벗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눈이 뭔가 좀 그렇습니다. 눈을 봐보시면 싸이가랑 그렇게 막 닳진 않은데, 한번 뒤에 설명서를 한번 봐보자면. 잘안 보이시는데 뭐라 써져 있냐면, 봉제 인형이고 2014년 7월에 제작되었다. 그리고 여기 소리 들면 소리입니다. 그리고 옷도 벗길 수 있는데, 머리도 좀 사이처럼 올려져 있긴 올려져 있습니다. 너무 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사이가 강한 스타일이라는 것도 보여요. 뒤에 꼬리도 있는데, 이게 하나에 만 원이라는 게, 근데 말이 안 됩니다. 원래 한 2만 원 정도는 보통으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, 뒤에 보지만 요 정도밖에 사이즈. 이게 그냥 머리에다 이거 안에 뭐 솜털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붙인 것 같은데. 왠지 선글라스 낀게더 나은 것 같지 보입니다. 필수 사이즈 그리고 이게 여기를 잘 봐보시면 만 37개월 이상 3세까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, 불은 또 어디야? 이런 데 생각하시면 뭐 불에 태우면 안 된다고 하는데, 좀 딱딱한 것처럼 보이네. 그럼 이상 이걸로 하고 끝내겠습니다. 그래.